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11월 모의고사가 있었잖아요. 그 모의고사에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11월 모의고사는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의미가 또 조금 남달라요. 왜냐면 1년에 마지막에 치러지게 되는 모의고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던 고등수학 상과 고등수학 하에 있었던 주요 내용들을 이제 좀 점검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모의고사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모의고사 점수가 좀 별로 좋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분에 침체되어 있으시거나 아니면 멘탈에 스크래치가 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마무리 짓는 모의고사였었고 그리고 선생님 생각에는 너네가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 모의고사는 뭐 내신에 이게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학교가 오늘 뭐 야자 없이 일찍 끝나는 날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시험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11월 모의고사의 이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이제 뭐 신경을 쓴다라기보다는 선생님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이 해설 강의를 보시고 그래도 내가 이제 이거 이런 부분에서 조금 틀렸고 시험을 본 건 사실은 나 자신이니까 보면서 아 이게 조금 잘 안 되는데? 라고 했었던 그 한두 단원에 대해서만 또 여러분들이 좀 보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2수학 모의고사에서는요, 1번부터 15번까지 풀이를 하고요. 고2 수학은 이제 그 뒤에 있는 과정을 풀이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네, 1번부터 15번까지 네, 풀이를 해보고 그리고 필요한 관련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또 개념 부분을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두 개의 다항식에 대해서 A하고 B하고의 합은 물어본 거예요. 1번에 항상 나올 수 있을 법한 문제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철저하게 동류한 끼리의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하고 더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 X제곱은 동류항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A 다항식과 B 다항식을 더했었을 때 X제곱은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2XY랑 여기 3XY가 동류항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들끼리만 계산해서 1XY가 오면 되겠고요. Y제곱이랑 마이너스 Y제곱은 상쇄돼서 없어지겠네요.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Y 정답은 보기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해놨어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자, 이제 이 말은 어떤 말로 대체돼서 나올 수 있냐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바꿔서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X의 값에 관계없이 뭐든지 다 갖고 와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없이 또는 어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어떤 X에 대하여도 도,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도라는 말이 되게 중요했었거든. 또는 X에 대한 이 식이 항등식이다 라는 말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해. 항등식이야. 자, 그 말은 항등식은요, 정말 말 그대로 이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똑같아 라는 뜻이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X제곱, X제곱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X의 개수와 여기 X의 개수가 같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A 플러스 1이 네, 3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4와 얘가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1이 3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2가 되고요. 자, B의 값은 당연히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둘을 더하여서 정답은 네, 1번 보기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